안녕하세요, MC 문희돈입니다. 오늘도 김포시청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포시 사회적 경제 홍보관이라는 곳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그 가치와 목적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통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에 있는 김포농식품의 대표 배요원입니다. 김포 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김포시도 쌀이 유명한가요? 김포에서 나오는 고시가리나 추청, 네. 하이아미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죠. 네. 그래도 쌀은 이천 쌀이 아닐까? 김포농식품은 네. 우리 그 김포시의 사회적 기업 1호예요. 어쩐지 약간 대장 냄새가 나시더라고요, 아까부터.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여기 뒤에서 이렇게 물품 정리하시는데, 이거 이러면 안 돼! 여기 좀 땡겨야지! 이러면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약간 대장님 같은. 네, 대장님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죠, 이런 거. 음식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보통은 댁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요리하실 때 물엿 대신에 그냥 간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거와 달리 저희가 이제 요런 병에다 넣는 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 한 방울까지 다 고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지만 한 방울로 남잖아요. 아, 그렇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 육아라는 걸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명절에 먹는데 요새는 보관이나 이런 게 잘 돼서 1년 12달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쌀 조청 화이팅! 포수와 함께하는 포쇼핑! 알지? 들렸지? 이 신선한 소리! 맛있어. 너도 먹어보고 싶어? 꿀꺽 꿀꺽. 근데 요즘 이 구워먹는 치즈가 상당히 대세더라고. 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삼겹살에도, 요즘 삼겹살집에도 구워먹는 치즈를 팔더라고. 니가 왜 챙겨?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공정무역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를 담당한 김포 아이쿱의 김보연. 안녕하세요. 이현수입니다. 공정무역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역의 형태입니다. 거래 기반의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하는 그런 무역을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갑자기 스카프를 이렇게 하나씩 하고 오셨는데 이것도 다 공정무역 제품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페어트레이드 그루라는 곳에서 수공업자들이 만든 거를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요? 경기도에서는 그 로컬 페어트레이드라고 해서 한세계에 그런 어떤 걸 들여오는 것보다 우리 생산자들도 같이 좀 윈윈하는 그런 무역을 만들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또 외국에 있는 거를 그냥 들여와가지고 저희 쪽에 팔면은 좀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것과 약간 같이 콜라보. 상생하는. 요즘 또 콜라보가 대세거든요. 신발도 콜라보, 뭐 옷도 콜라보. 이러면 또 알죠. 가격도 좀 비싸지고. 그 마스코바도라고 뭐 설탕 같은 류인가요? 마스코바도가? 가공되지 않은 설탕이고요. 이거는 PT쿱에서 판매되는 설탕이고 이거는 아이쿱에서 마스코바도인데 이건 설탕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설탕. 네, 그냥 뭐 일반 백설탕, 흑설탕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예, 여기는 미네랄이랑 영양소가 다 살아있고요. 저기 하얀색 설탕은 가공된 거라서 영양분이 다 빠진 단맛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원당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탕수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만든 사탕이 있어요. 블랙캔디. 이걸로 사탕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뭐 영양적인 면에서 똑같겠죠? 네. 그럼 딴 것도 볼까요? 커피 같은 경우가 공정무역 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실 때는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꼭 나중에 보시면 이 마크. 이게 페어 트레이드 있어요. 마크거든요. 네. 공정무역 인증 마크고 이런 형태의 마크도 있어요. 이건 생화를 말린 거라는데
약간 냄새도 향기를 좋은 냄새 나지? 약간은 고백용 꽃이지 누가 봐도? 뭐가 꽃인지 맞춰봐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넘어가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지원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엄산덕입니다 아. 또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지역에 1호이죠 어, 또 네. 1호!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들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맛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하나는 레몬 마들렌이고요 네. 하나는 흑당 네. 마들렌이에요 이게 더 맛있어 네. 영양이 더 네, 경과류가 많이 들어 아니요, 아니요 반반 나눠 먹어야 돼요 아, 아 여기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싸우지 마시고 더 드세요 네. 여기 근데 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카페도 하고 계시고 공방도 하고 계시다고 아까 네네, 말씀하셨어 네네. 공방으로 어떤 공방을 지금 어, 저희 공방은 네. 이름하여 빼무락 네. 업사이클링 공방입니다 네. 뭐든 만들어요 그 공방에서 오. 예를 들어서 청바지 버려진 청바지로 이런 아름다운 가방을 만들어요 네. 아.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다 천연 제품들이에요 천연 샴푸와 바디워시 오. 이곳에서는 괴멸활성제 없고요 네. 당부제 들어가지 않아서 물론 네. 유효기간이 좀 짧지만 그런 천연 제품 저희가 그러니까. 또 이번에 마스크도 네. 어, 사실은 버려지는 마스크가 엄청나게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아, 이거 빨았으면 네. 진짜 반영구적으로 쓰거든요 아. 선물하기도 좋고 또 저희 카페에 와서 아기 거도 만들어주세요 같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또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 오. 그래요 나는 약간 요즘 힙합이 대세잖아 이런 거 어떻니? 약간 이렇게 힙합스럽게 실버도 들어가 있고 두께가 4.0mm인데 7만원 어 실버가 7만원이면 나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 말 그대로 청년 농부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약간 현미 밥인 것 같은데 이거 엄청 편리해 혼자 사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버섯인지 알아? 표고버섯이야 그래서 보면은 되게 싱싱해 보여 이건 목이버섯이야 이것도 이거는 말린 목이버섯인가 봐 이렇게 말린 거를 이렇게 물에 불리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거는 샴푸도 있고 어 치약이다 여러분들 이빨 잘 닦으세요 어 만져봐 너무 폭신폭신하고 매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린아이가 있다 하는 공간에도 넘어질 때 다치지 말라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그냥 마룻바닥은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 이런 거 하나씩 깔아주면 강아지 슬개골 탈구 이런 거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 김포시 이제 하성면 양택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기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즙은 이제 저희 집 건 아니고 저희 가수원 기업동조합의 네. 회원이신 분의 이제 배즙을 갖고 왔어요. 네. 무농약 배에다가 도라지 생강 들어가서 아 도라지 생강도 들어갔어요. 그럼 목에 네. 너무 좋겠네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제가 약 한 2시간 정도 목을 쓰고 있는데 아, 네. 실례지만 하나 이게 즉석으로 까서 어, 네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아, 약간의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즙 같은 거 한약 같은 게 이런 팩에 나와가지고 왠지 그냥 이렇게 딱 까가지고 입에 쫙 짜놓으면은. 뭔가 약간 몸보신 되는, 네, 네, 몸보신 되는 느낌이고 약간은 어, 잘 자르신다 아, 많이 자라보신 네. 그러니까는 배는요 이제 감기 예방에도 좋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중금속을 배출시킨대요 그러니까 배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어, 예 그렇습니다 오 목소리 맞죠? 먹자마자 물이 쏘였네요 국가무형문화재 선생님이 계세요. 전라도 네. 나주에. 네. 그 국가무형문화재 선생님께 제가 3년을 가서 배워왔어요. 정말 장인이셔요.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감이거든요. 감. 감물. 땡감물을 갖다가 으깨서 즙을 내서 이렇게 햇빛에다 발색을 시키면 햇빛이 나온 부분은 이렇게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쪼그리를 잡을 수도 있고 얘 길게 펴서 잡으면 길게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제주도에서는 가롯이라 그래가지고 작업복을 했어요.
방수도 되니까 해녀들이 옷도 입고 땀 냄새도 안 나고 땀이 나도 들러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복으로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패션 상품이죠. 네, 오늘 이렇게 김포시 사회적 경제기업 여러 대표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또 더 나아가서 구매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곧 만나볼 수 있을 건데요. 우리 이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 뒤에 있는 제품들은 김포시청을 통해서 홍보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때 구매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가 원하는 세상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겁니다.